안녕하세요, 서대리입니다. 청년동약계좌 영상 댓글이 100개가 넘어 공약대로 구글 시트 계산기를 무료 배포합니다. 5년이라는 기간이 있는 만큼 중개형 ISA와 비교해 볼수 있는 계산기인데요. 더욱 쉽게 이용하고 비교해 볼수 있도록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던 계산기보다 조금 더 업데이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본인이 설정한 기준에 따라 5년 후 청년동약계좌 만기 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5초 만에 확인할 수 있는 계산기 이용 방법과 꿀팁을 소개합니다. 같은 돈으로 중개형 ISA에서 주식 투자하면 청년도약 계좌와 얼마나 차이 날지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청년도약 계좌와 주식 투자로 고민 중인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청년도약 계좌가 손실 없이 S&P 500 ETF에 투자할 수 있는 매우 훌륭한 제도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러 가지 조건으로 계산해 보니 특정 조건에서는 효율이 더 좋아지는 만큼 가입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일단 계좌부터 만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심플함을 추구하는 서대리다 보니 구글 시트 이용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노란색으로 색칠한 부분만 구독자님들 상황에 맞게 입력하면 나머지는 구글 시트가 알아서 계산해 줍니다. 만기 후총 금액과 원금, 수익별 세부 내역을 살펴볼 수 있고 맨 오른쪽 박스 결과에서 어떤 방식이 얼마나 더 유리한지도 1초 만에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4천만 원 직장인이 한달 60만 원씩 청년도약 계좌에 저축하면 5년 후 총자산은 4,252만 원이 되는데, 같은 조건으로 중개형 ISA에서 국내 상장 S&P 500 ETF 투자로 5년간 연평균 수익률 7%를 기록하면 계좌 해지 후 예상 총자산은 4,269만 원이 됩니다. 중개형 ISA가 약 17만 원 이득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처럼 간단한 계산기 사용 방법을 예시와 함께 설명해 보겠습니다. 2013년 2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0에서 34세 중위소득이 월 300만 원이라고 하니 이를 기준으로 계산기를 두드려 보겠습니다. 세전 월 300이면 연봉 3,600만 원이니 D4셀에 3,600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는 D5셀에 월 저축액을 입력합니다. 연봉 3,600만 원이면 한달 50만 원 저축해야 정부기여금 23,000원을 전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D5셀에는 50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물론 청년도약계좌 한달 입금 한도가 70만 원이니 본인이 추가로 넣고 싶다면 금액을 그 이상 입력하면 됩니다. 반대로 50만 원 이하도 가능합니다. 다만 연봉 3,600만 원 기준 50만 원 넘게 입력해도 정부 기여금은 23,000원이 최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그 다음 F5셀과 F6셀에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를 각각 입력합니다. 지금은 모든 은행 기본 금리가 4.5%라 F5셀은 4.5를 그대로 두면 되고 우대 금리 부분은 가입하려는 은행 조건을 참고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우대 혜택을 전부 받으면 최대 1%입니다. 다만 연봉이 2,400만 원 이하라면 우대 금리의 0.5%가 추가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분들은 은행 우대 조건에 0.5%를 합쳐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개형 ISA 계산을 위해 J5셀에 연평균 예상 수익률을 입력합니다. 예시로 S&P 500 ETF 연평균 수익률인 7%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나스닥 ETF나 레버리지 ETF, 반도체 ETF처럼 기대 수익률이 더 높다면 J5셀을 10% 이상으로 세팅하면 됩니다. 물론 기대 수익률이 높은 만큼 변동성도 상당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년 이상 장기 투자하면 원금 밑으로 떨어질 확률이 낮아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투자는 원금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입력했다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청년도약 계좌와 중개형 ISA에 5년 후 예상 총자산과 수익을 자세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예시처럼 연봉 3,600만 원 직장인이 매월 50만 원씩 투자하고 기본금리 4.5%, 우대금리 1%를 받는다면 5년 후 총자산은 대략 3,573만 원입니다. 원금 3천만 원에 수익 573만 원이죠. 반면 중개형 ISA 만기 총자산은 3,561만 원입니다. 원금은 똑같이 3천만 원이지만 수익이 561만 원으로 조금 적습니다. 결과칸에서 볼수 있듯이 청년도약 계좌가 12만 원 정도 유리하죠. 청년도약 계좌를 손실 없이 S&P 500 ETF에 투자하는 방법이라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이 계산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빠져 있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역시 S&P 500 ETF 예상 수익률입니다. 7%라는 역사적 평균 데이터를 사용했지만 1년씩 끊어보면 7% 이상 상승했던 적도 정말 많았기 때문이죠. 간단하게 스파이 연도별 수익률만 봐도 기본적으로 10% 이상 올랐던 때가 많았습니다. 2024년은 이제 두 달이 지났지만 벌써 7% 가까이 올랐죠.
그래서 중개형 ISA를 계산할 때 7%가 아니라 더 높게 잡아야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예적금이나 채권처럼 수익률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중개형 ISA를 2019년에 만들어서 2019년, 2020년, 2021년 3년 동안 S&P 500 ETF를 투자했다면 수익률은 엄청났을 겁니다. 하지만 2020년에 만들어서 2020년, 2021년, 2022년 투자했다면 실제 총자산은 예상과 달라지죠. 문제는 이런 하락장이 언제부터 시작될지 알 수 없고 하필 그 타이밍에 내가 투자하는 것은 운의 요소가 반영됩니다. 2022년 1월에 사회초년생이 되어 주식 투자를 시작한 사람과 2023년 1월에 취직해서 주식 투자를 시작한 사람의 수익률 차이는 엄청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이죠. 결정적으로 S&P 500 ETF 투자자라면 연평균 수익률 20%, 30%를 기대하기보다는 장기 투자라는 긴 호흡으로 연평균 수익률 7에서 8%를 목표로 하실 텐데요. 저처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서 청년도약 계좌를 가입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을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재테크가 처음인 분들이라면 여유자금 전부를 넣지 말고 청년도약 계좌를 하면서 투자도 조금씩 경험해보면 더 좋습니다. 적은 돈으로 직접 투자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과 종목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현금 1억을 딱 모아서 본격적인 주식 투자를 계획 중인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틀린 방법은 아니지만 1억이라는 큰 돈을 전부 투자하면서 투자 경험을 쌓기 시작하면 잘못된 선택 한 번으로도 타격이 클 수 있는 만큼 작은 돈으로 미리 경험 쌓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론과 실전은 완전 다르기 때문이죠. 청년도약 계좌 계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서대리 네이버 카페인 연금연구소를 가입합니다. 그럼 구글 스프레드시트 게시판에서 계산기 이용 링크 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링크를 클릭하시면 화면처럼 구글 시트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파일, 사본 만들기를 클릭해서 본인의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하셔야 직접 변수를 바꿔가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산기에는 정부기여금 기준과 소득별 저축액별로도 예상 만기 금액을 전부 표로 정리해뒀으니 계산기 이용하시면서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계산기를 이용하다 보니 한 가지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최대 약점은 5년이라는 긴 시간입니다. 결혼이나 내 집 마련, 출산처럼 큰돈 필요한 순간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3년 후부터는 기본금리가 지금보다 낮아진다는 전망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망설이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청년도약계좌 금리가 유지되고 중개형 IS 만기 해지할 수 있는 3년만 가지고도 비교해봤습니다. 3년 후에 결혼이나 내 집 마련, 출산 등으로 청년도약 계좌 중도 해지한다는 가정인데요. 실제로 나라에서 이 경우에는 중도 해지해도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전부 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재미있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3년 동안 월 50만원씩 투자하고 모든 혜택을 다 받은 채 중도 해지하면 청년도약 계좌는 2096만원이 됩니다. 같은 조건으로 중개형 ISA는 3년 후 2007만원이 됩니다. 청년도약 계좌가 무려 89만원 이득이죠. 그리고 중개형 ISA 연평균 수익률을 7%가 아니라 8%, 9%, 10%로 올려도 마찬가지입니다. ISA 연평균 수익률을 10%로 해도 청년도약 계좌가 4,127원 이득이죠. 즉, 큰돈 써야 하는 인생 이벤트가 곧 예정되어 있거나 이를 위해 돈을 모으는 것이라면 청년도약 계좌가 더욱 정답이라 생각합니다. S&P 500 ETF 투자하는 것보다 많은 돈을 무위험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결혼이나 내 집 마련은 대부분 쓸 돈이 정해져 있는 만큼 변동성 있는 주식 투자는 잘 안 맞기도 하고 주식 투자 복리의 마법은 시간이 길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3년으로 기간을 줄이면 마법의 효과가 확 줄어듭니다. 물론 주식 투자로 1년에 50%씩 벌 수 있다면 이런 비교는 아무 소용 없지만 이제 재테크에 관심 가지고 조금씩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청년도약 계좌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구독자님들의 자본주의 라이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리였습니다.